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저를 가리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왕용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김포시장에 출마하면서 시민들에게 드렸던 홍보 영상물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단지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닌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삼고자 오늘 그 영상물을 보면서 시민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물 촬영 공간은 LG U+ 에비뉴 수완점의 촬영 공간 협조를 받아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들리시나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4년 전 홍보 영상물, 그 낯익은 배경음악이죠? 상록수입니다. 상록수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나죠? 슉슉슉. 오오 엄지척. 선거 때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죠. 아, 여기 길 잃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김포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에 그 다문화 가족분들하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오른쪽 제일 아래에 푸른 잠바를 입은 분 로넬 씨라고 준머인이면서 국제인권활동가로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되게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김포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자산이기도 하고 김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들, 이분들이 누굴까요? 외국인인 같기도 하고 한국인인 같기도 하고. 아, 여러분들 사할린 어르신들 아세요? 김포에는 사할린에서 귀국한 영주 귀국동포 어르신들이 약 200여 분 넘게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10년 넘게 교류를 해왔습니다. 실버 합창단을 만들어서 한국 가요도 배우고 동요도 배우고 또 음악 발표회도 함께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분들과 거의 뭐 가족처럼 지내다시피 했거든요. 아, 이것도 기억이 새롭네요. 여러분들, 과천 경마장 앞에서 제가 시민단체 분들과 피켓 시위를 한 장면입니다. 왜 그랬냐고요? 아, 4년 전에 김포에 아래뱃길 1호원에 화상 경마장이 들어선다고 당시 시장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김포에 세금 수익이 증대가 된다고 찬성을 했는데 저만 유일하게 그걸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 밀어붙이려 하길래 계속 끊임없이 반대를 하고 과천 경마장 앞까지 가서 시민단체 연대해서 시위를 해서 결국은 경마장이 김포에 들어선 것을 철회를 시켰습니다. 제가 시위원할 때 굉장히 보람있게 활동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아, 항상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 저 문화에서 싸우면 잘할 것 같아요. 저 표정을 누가 잡았을까요? 한때는 유시민 작가와 정당 정치를 같이 하면서 김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같이 설계한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여전히 여기서 웃고 있네요. 웃는 남자 정왕용. 아, 이 말하니까 좀 눈물이 나네요. 제가 조금 감성적이거든요. 그 4년 전에 시장 출마해서 경선에 실패한 다음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김포 시민들과 사람들이 지도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 지도가 있었기에 지난 4년을 제가 견디고 이겨내지 않았나. 제가 헤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지도를 주고 저한테 용기를 불어넣으신 분들한테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이구, 가슴이 쿵하네요, 이 사진만 보면은. 더구나 그 2022년 대선이 끝난 지금 이두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이 좀 뭉클하네요. 정황용, 김포를 말하다. 아휴, 언제 봐도 코코씨 찡하네요. 핫둘, 핫둘. 걷자, 걷자, 걷자. 아, 참, 여러분에게는 좀그 숨겨진 얘기입니다마는 이 영상을 틀은 제 출판 기념일 때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죠. 이재명 후보님이 바로 옆에 계셨었거든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저를 가리켜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동반자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4년 전에 이 영상을 지금 봐도 코끝이 찡합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경기 도정을 옆에서 보자 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많이 배웠었고요. 그리고 김포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김포에도 많은 인구들이 늘어나서 인적 자산도 굉장히 풍부해졌고요. 이제는 충분히 숙성되고 발전한 김포의 상황과 저의 단련 과정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김포 발전으로 폭발하는 그러한 지점에 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 여러분과 2022년을 함께 하겠습니다. 김포 발전 화이팅!